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소개해드릴 작품의 제목은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본래 이 작품은 새로 그림입니다. 세워서 작품을 봐야 하는데, 이 촬영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전체 화면이 다 나오질 않아서 제가 가로로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 이게 의식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검은색에 자개를 붙여서 이렇게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색깔이 있는 이런 부분은 무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개를 겹치기로 이렇게 붙인 기법을 이 앞전에 그 사건의 지평선 작품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칠부, 오칠해와나 오칠 그 자개를 붙이는 기법에서는 이 겹쳐서 붙이는 방법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한 어떤 작품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개를 겹치기로 붙여서 나타내는 방법을 해무리 기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나면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의식은 의식을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식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의식이란 사람은 누구나 깨어 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체험하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체험하는 모든 정신, 작용과 내용, 행위 등을 총칭하여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무의식이란 일반적으로 각성되지 않는 심적 상태,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지각이 전혀 1도 없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식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받고 서로 교류하고 있을까요? 의식은 법, 도덕, 행위 규범, 상조례 등등 이러한 인간과 인간이 접촉하고 만나는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의식은 어떠한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꿈에 본 아름다운 장면이라든지 지난날 자기가 보았던 너무 멋진 행복한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이 뇌리 속에 잠재해 있다가 이 뇌리 속에서 전류처럼 서로 교환작용을 하는 거죠. 뇌리 속에서 이러한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무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의식적인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남겨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으로 잠재해 간다는 겁니다. 즉, 의식의 자식은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 불과한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있을까요?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경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딱 이것이 의식적인 행동이다. 이것이 딱 무의식적인 행동이다라고 경계, 명확한 선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인 자기의 몸짓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서. 그러나 그것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인 잠재된 행동은 표출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의 작품을 할 때 구상과 추상적인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단어에 몰두하다 보니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꿈에서 잠을 잘 때도 그 추상적인 단어의 형상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 그럼 구상적인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 사과, 배, 컵.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러나 추상적인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화, 우정, 사랑 등등 어떻게 겉으로 형상화되기는 참 어려운 그러한 양태들이죠. 제가 작품을 추상적인 단어에 집착해서 작품을 화폭에 실현하고 표현하다 보니 저희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추상적인 단어가 전류처럼 머릿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린 결론이 의식은 결코 무의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의 자식은 무의식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의식과 무의식이란 화두 한 번 정도 커피숍이라든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 때 혹은 차 한잔 하실 때 혹은 자기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지닐 때 이 하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한결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